경주 마들이 제주의 도축장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는 실태가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동물보호단체 등이 제주 축협을 고발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페타가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트럭에 실려온 말들을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얼굴을 막대기로 수차례 때리고 있습니다. 또 좁은 도축장 안에선 말이 전기 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들어올려지고 이를 보며 겁에 질려 몸부림치는 말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페타 측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제주에서 경주마들이 잔혹하게 학대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violates South Korea's Animal Protection Act. 페타 측은 지난 10년 동안 경주와 번식을 위해 3,600마리 이상의 미국말이 수입됐는데 매년 1,600마리 정도가 퇴역하고 대부분은 말고기 식당이 급증하는 제주도 도축장으로 보내져 도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타와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은 말 도축이 이루어지는 제주 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 마사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사회 이름으로 구입한 거였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도 경주에 관한 관리라든지 심지어는 도축에 관한 것까지도 마사회에서 등록을 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과 함께 말 사람은 미래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말 학대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경주마 지원 대책에도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